가요? 어디 가요? 와. 와. 장비 좀 소개시켜 주세요. 장비요? 일단 앞근하고 그다음에 힐벗기 타고 앞근하고 힐벗기 타고 그다음에 듀폴렌스. 듀폴렌스. 그건 뭐예요? 이거요? 아, 제가 아직 그 힐 짝들 품 앞분이 없어서 그 헹굴 때랑은 그냥 버킷을 해가지고 하거든요. 와, 처음 봐. 처음 봐요? 스티커예요? 아, 네, 제가 사서 붙였어요. 와. 오, 돌리도 있네요? 돌리, 네. 그때 앵공구에서 샀어요. 평소에 앵공구 잘 이용하시나요? 네, 그럼요. 앵공구 최고. 아, 최고. 뭔 용품이 이렇게 많아요? 저요?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담궈요. 뭐 어떤 거 사용하신 건가요? 아, 오늘 쓸 거요. 오, TEC의 휠 앤 타이어. 휠 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? 네. 그럼 휠 할까요? 네. 우와. 일단, 아, 맞아. 이거 어제. 네. 힐링머신이 쓰는데 네. 트리거를 좀 다른 걸로 바꾸셨더라고요. 오. 근데 그것도 약간의 꿀팁이겠다 싶긴 했어요. 폼이 잘 나가더라고요. 오. 이렇게 살짝 반응 시간을 주는데 근데 하나도 안 나오는데? 역시 구두약을 발라놨더니 구두약이요? 제가 맨 마지막에 발랐던 거는 좀비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이구. 갈변하고 항상 물 먼저 이렇게 이게 뭐지? 갈변 그대로 놔두면 다시 그대로 고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다들 맞습니까? 아, 이거 저 그 K5 휠 너무 상처가 많이 나서 진짜 부드러운 브러쉬인데 우와. 이런 데를 일단 이렇게 부착을 해요. 근데 네. 진짜 철분 반응이 나오긴 나오네요. 그 디스크 쪽이랑 좀 나오더라고요. 저보다 되게 휠을 되게 더 잘 닦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긴 이렇게 밀면 잘 밀려서 어허. 어우, 근데 좋다. 뭐요? 이렇게 하는 게? 네. 아, 근데 저도 이렇게. 아, 진짜? 네, 저도 3,000짜리에다 물 받아놓고 휠 끝나면 물 뿌리고 해요. A few moments later. 오늘도 주모는 펌핑을 하고 있다. 가자. 깜짝 놀랄걸? 우와. 그죠? 작았으면 좋겠어요. 작은 걸 사시면 됩니다. 각도를 또 네? 각도를 작은 걸 사면 됩니다. 네. 이거 찍어주세요. 어디요? 트렁크요. 트렁크요? 네. 깨끗한데요? 깨끗하다고요? 깨끗하구먼. 말도 안 돼. 어, 어때요? 여기. 아유, 거품 하얀색 거품밖에 없네. 아, 진짜요? 또 언니가 그래도 아니, 이거 봐. 이거 무슨 일이야, 이거. 이거 뭐지? 뭔데요? 거품 하얀색밖에 없는데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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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. 어이가 없네, 진짜로. 오메 오메. 와. 와. 하고 계세요? 지금요? 아, 네. 폼렌스 안에 눈에 감염을 아~ 하려고 폼렌스 사용하고 나서? 네. 아니 그냥 쓰고 고장나면 네.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렌즈를 빚 한 번 주고 샀기 때문에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, 따봉. 원버킷이네요. 원버킷. 뭐야? 미트 슬라이드도 깨져 있네요. 와, 이 버킷은 무슨 버킷이에요? 그 버킷 프렌즈에서 나온 버킷이고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성능이 좋아서 처음 새차 입문했을 때 샀던 버킷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. 어.
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? 뭐 한 게 없으셔서 힘든 거죠. 다행인데 뭘 자꾸 한다 그래요. 어? 벌써 끝났어요? 네. 와 오염물 봐. 미쳤는데? 와. 봤어요 근데? 아니요. 아쉐. 아이언 아머하고 림피오의 타이어 드레싱 발라볼까요? 이제 뭐 할까요? 복스 발라야죠. 이제 뭐 할까요? 복스 발라야죠. 저 더클래스 블랙이요. 더클래스 블랙이에요? 하이퍼 블랙이요. 제가 요즘 제일 쓰는 것 중에 택배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블랙 타이거? 네. 반사가 안 났네요. 진짜 반사가 되게 좋고 버킹이 너무 잘 되고 발수가 진짜 좋아요. 제 원액으로 사용 안 하고. 아 그거 원액 아니에요? 네. 앵공구에서 파는 공병에다가. 근데 이 제품이 희석해서 사용해도 반사가 안 남는다고 해가지고. 여러분 여기 앵공구 이산대리점 파이더 카오시